어제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진짜 심장 졸였어요. 말 그대로 무릎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요. 당황해서 뭐 촬영할 생각도 못하고 금가거나 깨진 데가 없나 확인했어요. 와, 근데 멀쩡했습니다. 노트9의 고릴라 글래스 5보다 2배 내구성이 강화된 고릴라 글래스 6의 위력을 체감했습니다.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15번까지 버틸 수 있다던데 정신없이 S10을 반납하고 나니 카메라 외에 다른 기능을 안 써본 게 아쉬워서 다시 빌릴까 하다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같은 곳에 가면 거기서 또 가자. 자막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네요. 아무튼 홍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마블 기획 상품도 있고 확실히 종류가 훨씬 많았습니다. 다만 아크의 묵처럼 1시간 대여해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. 전 스파이더맨을 좋아해요. 그리고 제 생일은 5959 5월 9일입니다. S10 2에만 있는 카나리아 옐로우 색상 형광펜 같아요. 취향 저격. 그리고 역 무선 충전이라는 신기한 기능이 있죠. 이제 핫스팟 셔틀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셔틀도 생길까요? 아무튼 제 폰에 충전이 될지 시도해보았습니다. 아이링을 낀 상태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빼고. 근데 이게 된다 해도 폰과 폰끼리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, 무선 충전에는 액세서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, 폰도 사고, 그것도 사고. 아, 진짜 되네요. 신기하다. 새로운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도 봤는데요. 일단 이걸 방금 그 역무선 충전으로 충전할 수 있는 거고, 전작인 기어 아이콘 X2018보다 좀더 매끈둥글한 것 같아요. 저 고무 같은 건귀 크기에 맞게 바꿔 낄수 있게 나왔고요. 전에 건안 그랬는데 이제 자석으로 붙네요. 자막을 좀 여유 있게 넣어야겠습니다. 다음부터 밑에 판때기랑 안 떨어져서 무선 충전은 못 해보겠네요. 제가 전작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쓰고 있어서죠. 더러워진 게 아니라 원래 회색입니다.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시길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하느라 한 손밖에 못 쓰는 게 안타깝네요. 비슷해 보이는데 왜 더 예쁠까요? 조금 더 작아진 것 같고요. 색깔은 저기 보이는 흰색, 검은색, 노란색 다 나온다는데 흰색 돌아오실 것 같아요. 금방. 네. 자막을 먼저 넣고서 제가 나레이션을 나중에 넣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. 전작은 케이스 닫힐 때 헐렁했는데 버즈는 찰캉찰캉 하더라고요. 헐렁헐렁. 기어 아이콘 케이스에 이걸 한번 넣어볼 걸. 근데 이게 예쁘다, 에어팟 면봉 갖고 못생겼다 해도 결국은 에어팟 2 나오면 다 그거 쓰겠죠. 여기까지 갤럭시 버즈였습니다. 그리고 탐나는 곳이 있길래 마지막으로 담아봤는데요. 저도 이런 데서 촬영하고 싶네요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. 다 갖고 싶다. 언젠가는.